G3 에어크로스 외곽 도로입니다. 양평 쪽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쪽까지 연비, 그리고 비 오는 길에는 수막 현상으로 인한 연비 저하와 슬립들이 있는 환경에서 G3 에어크로스 차량에 대한 리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연비부터 세팅을 리셋을 하겠습니다. 연비는 리셋창 1. 네, 제로 리셋 했고요. 에어크로스 옵션들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가 기본 사양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신호 정지 중에 간단한 안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신호가 네. 음성 인식 기능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하고요. 애플 카플레이 경우 별도 없이 바로 연결이 가능하고, 스마트폰 우측에 음성 인식 안내, 목적지, 최신 빌딩. 죄송하지만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청담동 최신 빌딩 위치. 카카오 내비에 연결하겠습니다. 예전 시승 자주 다녔던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아파트들 예전 전경들이 많이 잃어가고 있는 과밀 지역이 되기도 했고, 하락 미사리 쪽 방면 차 진입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는 해상도가 바로 조정됩니다. 멜로로망 전방에 80km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카메라 포커스가 자주 안 맞고 있는데요. 네. 주행 관련 영상은 스마트폰 다른 쪽에서 같이 촬영해서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7km당 22.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25리터당 연비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터당 수막 현상에 있는 장마철 연비가 평균 속도 47km에 나오고 있는데요. 15km당 정도 효율 평균적으로 보시면 리터당 평균 23에서 2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적인 효율이고요. 비 오는 날 장마철 스트로잉 C5 G3 에어크로스 소형 SUV입니다. 리터당 연비 재확인하겠습니다. 27.7km, 12km 리셋 주행, 평균 속도 65. 팔당 대교 남양주 쪽으로 갑니다. 서울 올림픽대로 가면 평균 속도가 한
안녕하세요. 겨울철 미끄러운 빙판길 때문에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죠. 그런데 생명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자동차 에어백이 터지질 않아서 운전자가 크게 다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차량 제조사들은 나몰라랍니다.